방에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오늘은 어떤 한 잔일까요? 예티튜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감사입니다. 오늘은 강의를 거절해야 하는 상황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득이하게 강의를 거절해야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사내 강사일 때는 일정이 탁탁탁탁 정해져 있고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를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거의 발생이 없지만 이렇게 저같이 밖에 나와서 강의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 세 가지 상황에서 강의를 거절을 해야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일 때입니다. 강사들이 비성수기와 성수기로 나뉘는데 특히 성수기 기간에는 강의가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양한 회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A회사도 이 날짜에 하고 싶고 B회사도 이 날짜에 하고 싶죠. 비수기 때보다는 성수기 때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담당자 측에 아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혹시 가능하시면 다른 날짜로 변경이 가능하냐 라고 여쭤보기도 하지만 아 저희가 이 날짜는 좀 픽스가 돼서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죄송하게도 양해를 구하고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강의료가 맞지 않아서일 때입니다. 강의를 제안을 하거나 제안을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제가 제안하는 시간당의 강사료 페이가 있잖아요. 그 페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금액을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외부 출강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강사료를 쓰고 싶지 많은 금액을 쓰고자 하는 마음은 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담당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최대한 낮추려고 하시는 마음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금액을 제시를 해주시면 너무 죄송하게도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저는 지방에 있는 기업이었어요. 제가 왕복으로 3시간, 3시간, 거의 6시간 정도 걸리는 서울에서 먼 거리에 있었는데 커리큘럼을 보내드리고 강의료를 제시해드렸는데 아, 이 부분은 너무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단가를 낮추셨는데 그 단가 낮추신 금액이 거의 남지 않는 금액으로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쉽지 않죠. 물론 바로 앞에 있는 작은 것들만 보고 강의료를 결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강사들이 이동하는 시간 플러스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반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현저하게 낮게 책정이 돼서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사정상 양해를 구하고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게 나타나는데 교육 담당자가 굉장히 무례한 애티튜드를 보여주는 경우 그럴 때 저는 배제를 합니다. 담당자들의 성향과 마인드에 따라서 외부 강사를 섭외를 할 때 그게 누가 봐도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거나 무례한 요구가 될 때 저는 단박에 거절을 하는 편입니다. 직접적인 고객사의 교육 담당자뿐만이 아니고 컨설팅사에서 수수료를 떼고 강의를 저에게 이제 주는 그런 강의 건수들이 있는데 그럴 때 종종 컨설팅사 담당자들도 무례한 애티튜드를 하시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되지만 담당자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 쓰이는 게 다르긴 하거든요. 사실 우리 강사들도 보면 어떤 강의 이렇게 소개시켜줄 때도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담당자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너무 좋으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물론 모든 일이 대인관계와 사람 대 사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좀 더 좋은 말투와 좋은 행동과 좋은 눈빛으로 일을 한다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사의 입장에서도 더 좋은 퀄리티와 더 좋은 에너지로 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No thanks. 그런 분들은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는 선택권을 더더욱이 저한테 주려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상황에서 강의를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